다음은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. 어제 저녁 9시 47분쯤 대전 서구의 한 교차로에서 윤모 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이모 씨의 승용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이 사고로 윤모 씨와 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 경찰은 신호 위반한 윤모 씨의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.